뭐 강남이나 이런 서울에 나가지 않고도 이런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프리랜서의 장점이 어디서든 상관없이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울릉도에서도 할 수 있고 독도 가서 배 타고 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프리랜서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타고 나가서 해본 적 있어요? 배 타고 나간 적은 없고 나가볼 생각은 있어요. 아, 그럼 월에 1,000만 원씩 번 거네요. 맞습니다. 뭐 월에 1,000만 원씩 벌 때도 있고 일주일만에 300만 원씩 벌 때도 있었고, 그리고 최대로 많이 벌었을 때는 6월달부터 15일까지 11월 15일까지 총 수입이 이렇게 실버버튼 온 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지금 아침에 산책하고 있어요. 일하기 전에 산책 좀 하다가 일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유튜브 채널 두 개 키우고 있고. 그럼 본업이 유튜버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프리랜서인데 메인 업무가 거의 유튜브 채널 키우는 거죠. 그러면 딱히 이 시간에 일한다 이런 거는 정해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대회하시다가 일하고 싶을 때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랜서의 약간 낭만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의 낭만도 있어가지고 이 시간대는 좀 생각 정리하는 시간. 오전에는 제가 좀 저 개인 정비를 좀 하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오늘 대본 뭐 쓸지도 좀 정리하고 약간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모두의 그런 꿈이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출근할 때 지하철에 부대껴가지고 같이 출근 안 하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 정해서 일하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나이는 26이고요. 저도 출근을 했었거든요. 네, 직장 다니고 해봤는데 저랑은 너무 성향이 안 맞아서 예전에 하던 프리랜서 생활이 훨씬 좋구나라는 걸 알고 좀 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좀 한계가 있다고 느낀 건가요? 네, 근로소득도 있고 좀 성향 자체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누구 밑에서 일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아, MZ세대? 아, MZ. 네, MZ가 좀 있는 것 같고, 아, 남이 주는 일하고 돈 받을 바야 내가 돈을 벌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강해서 프리랜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채널에 출연하고자 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채널에 출연하고자 한 계기는 요즘에 직장인분들도 힘들어 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프리랜서로 살아도 다 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나와서 뭐 할지 고민하실 때 한 가지 좀 레퍼런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디예요? 아, 여기 지역은 포천 좀 안쪽에 있는 신읍동이라는 동네인데요. 뭐 강남이나 이런 서울에 나가지 않고도 이런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프리랜서의 장점이 어디서든 상관없이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울릉도에서도 할 수 있고 독도 가서 배 타고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프리랜서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타고 나가서 해본 적 있어요? 배 타고 나간 적은 없고 나가볼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원래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생으로 열심히 하다가 프리랜서로 마케터도 하고 출판사에 들어가서 일도 좀 해보고 거의 마케팅 쪽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는 지금 벌었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거기 네. 수입은 어땠나요? 물론 제가 처음 사회 경험 없었을 때 들어간 것 치고는 되게 많이 주신 건데, 제가 유튜브로 버는 수익에 비해서는 이제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른 사람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네.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꾸준히 올려도 네.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만 즐겁고 본인이 재밌기 때문에 했으니까 남들이 보는 게 유튜브인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채널 운영하니까 그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서 끝나고 돈은 못 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만약에 벌고 싶은 유튜버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 별론데 라고 싶어도 그들이 좋아하면 그걸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유튜버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네네. 유튜버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 이런 팁 같은 것도 좀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요소나 무언가를 특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뭐 제목을 잘 써야 된다,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용에서 모든 게 끝나요. 이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아, 이 사람이 유튜브를 내가 구독을 하고 평생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게 나왔을 때 유튜브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분명 내가 뭔가 전달자로서 얘기를 해주는 공간이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나 쩔지
대박이지, 나 이렇게 성공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순간적으로 우러러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치 연예인을 봤을 때 우와 하고 끝나는 것처럼. 근데 뭔가 팬심이 있고 같이 이 사람과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서 어떤 게 지금 필요하고 어떤 결핍이 있고 이런 거를 최대한 생각해보고, 분명 모른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서 최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떠올라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저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을 때 힘들어하면 저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해줄 수 있을까? 요 정도면 되거든요.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뭔가 해결해주려고 하면 유튜브에 성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유튜버 분들이 많은데 결국 얘기하고 싶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신사임당님은 생산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셨고 자청님은 최적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른 워딩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춰놓으면 성공은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 저 여기가 일하러 오신 데인가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주로 많이 오고 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일하러 왔을 때 훨씬 더 생각 정리도 잘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자주 옵니다. 와, 이런 데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일하고 뒤에 산도 보이고 공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을 못 나가요 제가. 네, 여기가 너무 좋고 정신도 맑아지고. 여기 와서 주로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주로 그 유튜브 댓글 달리는 거 답글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또 대본, 제가 유튜브 채널 자체가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TTS가 많이 읽어주거든요. TTS가 뭐예요? TTS라고 하면은 가끔 보다 보면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애기 목소리가 막 질문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목소리가 TTS 목소리예요. 기계음인데 사람 목소리랑 되게 유사한 AI 목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목소리로 읽어주는, 그 읽어주기 위해서는 대본이 필요하니까 그 대본을 짜는 거를 대부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계신 거예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일단 먼저 총 수익을 말씀드리면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15만, 2만 채널을 키우는데 5개월 정도 걸렸는데 토탈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5개월 동안요? 네. 아, 그럼 월에 1천만 원씩 번 거네요? 맞습니다. 뭐 월에 1천만 원씩 벌 때도 있고 일주일 만에 300만 원씩 벌 때도 있었고, 그리고 최대로 많이 벌었을 때는 제가 전에 일했던 거랑 직장 다녀서 일했던 거랑 그리고 유튜브 애드센스 그리고 광고까지 다 포함해서 월에 한 2천만 원 넘는 수익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광고라 하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는 광고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의 광고를 받고 있나요? 유튜브 채널을 키우게 되면 제가 하나가 뭐 사람의 심리 관련된 걸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리와 관련된 뭐 책을 출판사에서 문의를 준다거나 그 밑에 본인 비즈니스 이메일을 남겨두시게 되면 그 비즈니스 이메일을 통해서 출판사에서 문의를 줘요. 먼저 이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문의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 같은 거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가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같이 일하던 분이 있었을 때의 가격으로 해서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가격을, 저도 뭐 광고를 진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 단가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가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고, 같은 나이 또래보다 지금 돈을 몇 배는 더 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뭐 달라진 게 있다거나 뭐 느낀 게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삶이 윤택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좀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사소한 거, 예를 들면 점심에 뭘 먹으러 갔는데 가격이 막 만 원이다, 만 오천 원이다 하면은 아 딴 거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없어져서 되게 그런 면에서는 삶이 윤택해진다는 표현은 딱 그런 거에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마음이 편하지 않나? 26살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차상위 계층 호르몬이 모시고 이제 있는데 그때 아마 이렇게 좀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다른 친구들 나이 또래에 맞지 않게 좀 더 많이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뭔가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선 나의 인생을 좀 갈아 넣어야겠다, 나로서 우리 집안의 기틀을 다져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어렸을 때부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더 많이 뛰어들어서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월에 그 정도 벌면서 어머니 뭐 빚 있는 것도 갚아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용돈도 따로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어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 첫 단계를 많이 밟아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7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만 구독자는 오르지 않고, 그런 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1000명 모았던 유튜브 채널로 코칭을 했었는데, 그 코칭 수익으로 월에 80만원씩 벌었었어요. 그 다이어트, 제가 몸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다이어트 코칭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다이어트 코칭을 해서 그 코칭 비용으로 월에 한 80만원 정도씩 벌었었죠. 그러니까 잘 되진 않았다. 코칭이라는 서비스랑 유튜브를 연결해서 수익화를 하고 계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라는 게 실시간으로 막 트렌드가 엄청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계속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으면 그걸로 계속 밀고 가야 될까요? 저는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저는 가장 최종적인 거는 트렌드하고 조회수 잘 나온 걸 또 섞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왜냐면 둘 다 어쨌든 조회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굳이 뭐 나눠서 생각하기보다, 물론 이제 트렌드 타면은 트렌드일 때를 미는 게 조회수가 무조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회수가 이미 잘 나오는 걸 또 버리냐, 그건 또 아니고, 만약에 두 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둘을 섞어라. 트렌드에 있는 것과 섞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섞진 마시고, 바나나가 만약에 트렌드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다른 제 채널에서 가구를 다루는 채널이라고 했을 때 의자가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바나나가 트렌드래요. 근데 바나나하고 의자를 섞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바나나 의자 뭐 섞을 수 있는 요인이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해서 트렌드라고 해서 키워드로 섞지 마시고, 만약에 섞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만약에 제 채널에서 동물을 다루는데 원숭이를 올렸더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바나나가 또 트렌드네? 그럼 그 바나나와 원숭이는 이미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섞을 수 있으면 두 개를 같이 해서 조회수를 더 많이 받는 게 좋다. 이 일을 시작하면은 흔히들 뭐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떡상했다. 운도 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라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운만으로 떡상을 시킬 수는 없다. 왜냐면 가끔씩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난 유튜브 올려놨는데 한 3년 뒤에 보니까 100만 뷰 찍혀있다.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운 알고리즘이 밀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제목에 썼던 키워드들이 그 시기에 맞물렸던 거죠. 아무것도 연관성이 없는데 운에 따라서 떴다라기보다 그 시대에 맞는 흐름의 키워드를 제목으로 잡았을 때 그게 운이 돼서 떡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대표님은 지금 어떤 카테고리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건강 관련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심리, 관계에 관련된 카테고리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후킹을 하나요? 후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감이에요. 되게 자극적으로 후킹을 하는 요소들도 많아요. 마케팅적인 요소를 봤을 때 그렇게 후킹을 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내 말에 공감을 해서 더 듣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되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를 이제 한번 일깨워주는 식으로 후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카페에서 그 인터뷰 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금방 끝나가지고,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댓글만 좀 달아주고 그게 전부라가지고 항상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본 쓰고 뭔가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은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 예전에는 한 3, 4시간 정도씩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다 뭐 편집 맡기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냥 바로 편집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아, 바로 외주를 주신 거예요? 네, 그거 이상으로 버니까, 외주 맡긴 것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이쪽으로는 어머니 사무실이고, 이쪽으로는 제 사무실입니다. 아까 그 채널 두 개에서 네. 이 정도 수익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 메인 채널 수익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6월 달부터 15일까지, 11월 15일까지 총 수익입니다. 아, 지금 5천만 원 가까이 버신 거네요. 그렇죠. 저게 5개월 만에 저렇게 된 거예요? 네네. 부럽네요. 그리고 지금 10만이 넘으면 받는 수익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의심하실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실버 버튼 온 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럽네요. 저도 대표님한테 컨설팅 받으면 저 버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받을 때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영상이 항상 성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을까 궁금해요. 유튜브 채널을 키우실 분들이 이 영상을 되게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러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채널을 키울 때 좀 조급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 채널이 조급하다고 빨리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유튜브를 키운다라는 거는
전달자의 입장으로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급해지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 이야기를 왜 안 들어주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영상들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가지시면서 계속 내가 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항상 유념하시면서 컨텐츠를 천천히 조금씩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좀 유튜브 채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드님이 네. 이렇게 돈도 벌어서 가게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효도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뿌듯하죠. 아직은 어린데 가게 집에 좀 도움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아유 자식 키운 맛이 나네요.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경제에 눈을 좀 일찍 떠서 네. 집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신데 네. 네, 아드님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는데 아직은 나이가 어린데 앞으로 더 할 일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때는 더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좋겠어요. 아들로서도 지금처럼만 하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훌륭하신 어머니 밑에 훌륭하신 아들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랑 촬영해보셨는데 인터뷰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인터뷰해보니까 지금 제가 되게 잘 살고 있구나. 저 혼자서 되게 외롭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틀린 방향으로 가는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아, 저랑 지금 동종업계 종사하고 계신데 네. 제가 찍었던 분들 중에 이제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 네, 저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찍으면서 더 열심히 이 분야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좀 나의 나이 오렌지 나무처럼 뭔가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한 번 더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거죠? 인터뷰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인터뷰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